비빔밥 맛을 봤다면 양념장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여기엔 맛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만 고추 볶음인데 비빔밥에 이게 들어가면 맛있어요. 이게 청양 고추만 하면 이게 풋내가 나고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멸치하고 갈 때 이걸 저 다지게 할 때 같이 해요. 이제 달달 볶아주기만 하면 한 대 어우러져 조화로운 맛을 냅니다. 시골 천뜨기 된장의 구수함과 고추의 톡 쏘는 알싸함, 멸치의 속 깊은 감칠맛이 풍미를 더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같은 밥 다른 느낌? 우나?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한 카레밥도 인기가 좋습니다. 뭐라고 할 사람 있나요? 입맛대로 섞어주면 그만인데요. 아득한 추억의 맛이 손님들은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먹던 맛이요. 근데 비빔밥은 딴 데도 팔잖아요. 아 근데 여기는 훨씬 푸짐해요 다른 데보다.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왜요? 아니 뭐 3,000짜리니까 라면 한 그릇 3,000 하잖아요. 훌륭하죠. 맞아요. 네, 맛있고 네, 훌륭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집에서는 시원한 부식 냉면이 공짜. 마무리까지 안뜰하게 책임지는데요. 디저트랄까? 디저트? 네, 과일 아닌 디저트. 세운하게 3,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좋은 맛까지. 마음으로 차려진 살맛나는 맛들이 있어 오늘도 행복합니다. 입이 딱 정리되죠. 필요치, 많이 필요치 않는 애들 다키웠기 때문에 그래 하루 일당만 나오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 뭐 하면은 할 수 없겠지만 하는 그날까지는 3,000원을 계속 밀고 나갈 거야. 진짜요? 예. 네, 1,000원짜리 세 장에 무려 30여 가지의 반찬과 밥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데요. 입이 떡 벌어지는 저 푸짐한 밥상은 발로 뛰는 주인장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성을 알기에 우리 손님들도 남기는 거 없이 깨끗하게 싹싹 비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님들은 주인을 생각해주고 주인은 또 손님들을 반대로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살맛나는 맛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성으로 차린 또 하나의 밥상 있죠. 우리만 로드. 오늘은요 강원도의 힘 평창 감자를 준비했습니다. 감자 보쌈, 감자 국수, 또 강원도 대표 음식인 감자 몽생이까지 평창의 맛을 따라 지금 출발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우리 맛을 찾아 새로운 맛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맛 로드. 오늘의 음식은 나라를 이용한 강원도의 힘 평창감자. 평창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추억이 깃든 감자 음식을 통해 오랜 세월 채워진 맛의 이야기를 찾아 지금 떠나봅니다. 오늘의 첫 여정지는 용평면의 속살이. 이 마을에선 감자 수확 시기가 되면 1년에 한 번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감자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통 국수틀을 이용해 감자 국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어머니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갈아서 이렇게? 아주 옛날 그대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갈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맛으로 1년에 한 번씩 해 먹어요. 이렇게 동네에서 모아가지고. 감자국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자를 갈아서 배보자기에 넣고 물기가 거의 없도록 있는 힘을 다해 꾹꾹 눌러 짜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밀가루 반죽처럼 뭉쳐져야 물기를 다 짜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를 갈아낸 물을 가라앉혀 만든 녹말을 함께 넣어주는데요. 전분 이게 들어가야지 국수가 돼요. 감자 국수가. 감자 건더기에 이 녹말을 섞어줘야 끈기가 생겨 반죽이 쉽고 더욱 쫀득쫀득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재료에서 세 가지를 분리해 음식을 만들다 보니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리는 한 번 해먹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옛날 할머니들 어떻게 맨날 해먹고 이걸 주식으로 살았냐고. 감자국수는 감자 건더기를 찜솥에 쪄낸 뒤 뜨거울 때 시대줘야 하는데요. 국수틀에서 면을 뽑을 때 서로 달려라.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야,
아직 안 끝났어요.